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저는 TH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쇼트카 열차 기획과 제작을 하고 있는 김동희입니다. 소위 온라인에서는 음박치라고 합니다. 음박치. 음박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절대 노래를 못합니다. 그냥 음악이 좋을 뿐이고요. 제가 아까 어제 제가 이제 김경남 씨의 그 당신이라는 곡을 제가 좀 연습을 했다가 잠시 제가 자리를 좀 잠깐 좀 비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노래를 아주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좀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좀 올리려고 했는데 연습이 안 됩니다. 제가 그 곡은 제가 틈나는 대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꼭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신이라는 곡을 대체할 곡이 뭔가 생각을 했다가요 마침 딱 떠오르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어떤 곡이냐고요? 아, 우리 그 설운도 선배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이제 그 얼마 전까지 그 노래를 제가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좀 자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은 사랑이 이런 건가요로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부르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저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튼 제가 서른도 선배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주세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며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행운의 남자인가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며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하루하루 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곳곳에 제가 좀 틀린 부분도 있었죠. 저도 이게 부르면서 아차, 여기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하는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수가 아니라는 것, 가수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혹시나 정말 노래 못하는 그런 또 가수라고 이렇게 저한테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수가 아니다. 앞에서 제가 밝힌 바와 같이 제 신분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 쇼 특급 가요차 또는 TH 엔터테인먼트 TV라고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셔서 이렇게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랑합니다.